스카우트 계열은 짧은 시간 동안 공격을 몰아칠 수 있는 딜러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스킬인 대거 슬래시는 스카우트 계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성장시키면 다른 클래스를 키울 때 도움이 됩니다. 스킬과 특성이 대부분 공격 능력으로 집중되어 있어 적의 공격에는 노출되기 쉽지만 이동 능력과 회피 능력을 잘 활용하면 스타일리시한 근접 액션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로그는 기본 공격으로 적에게 출혈을 유발하고 백스텝 스킬과 리얼 빌런 특성을 통해 빠른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스텝은 타겟팅된 적의 뒤로 순간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보스전처럼 적의 후방을 선점하면 유리한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협관리 측면에서 좀 더 안정적인 전투를 바란다면 펠타스타, 무르밀로 펠로우와 동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는 백스텝 블러드 버스트를 익히면 출혈 상태의 적에게 피해량이 더 증가하는데 이 점을 활용한다면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펠로우, 특히 이동 동선이 간략하며 신벌 특성으로 출혈을 걸 수 있는 인퀴지터와 동행하는 것도 좋은 조합입니다. 어쌔신은 바닥에 모습을 숨긴 뒤 적이 접근했을 때 튀어올라 기습하거나 빠른 돌진기인 투사를 리지인을 이용하여 먼 거리에 있는 적에게 단숨에 접근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전투를 진행하면서 모습을 감출 수 있는 시점이 종종 있어 몬스터의 위협관리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좀 더 적의 위협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펠로우와 동행한다면 동선이 낭비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스카우트 계열 내에서는 공격 범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다수의 적을 상대하기 좋으며 펠로우도 유사한 형태로 전투가 진행되기를 원하면 공격 범위가 넓은 위저드, 파이로맨서, 특히 에피소드 초반에 영입할 수 있는 NPC 라게타와 아이스테를 추천합니다. 시노비는 스카우트 계열 중 유일하게 원거리 기본 공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스킬을 따라하는 분신을 생성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공격을 몰아서 해야 하는 분열 특이점 콘텐츠에 효율적인 능력을 보입니다. 이때 몰려오는 적의 마무리가 약간 부족하다면 원거리에서 핀포인트 공격을 할 수 있는 아처 메르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노비는 불, 얼음, 전기, 땅 속성 스킬을 골고루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해당 속성 공격을 강화할 수 있는 엘리멘탈리스트 펠로우와의 시너지가 좋습니다. 하지만 장비를 치명타 피해 위주로 세팅한 상태라면 스카우트 펠로우의 마킹 스킬로 치명타 확률을 높일 수 있어 단일 대상을 상대하는 콘텐츠에서는 더 좋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